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갱이입니다. 2020 경제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은 저와 함께 2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요가라고 우리 인대 부착부와 여러 근육, 여러 근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 부착부와 인대 근육 끝부분 또 점액난 이런 부분들을 관절 사이에 있어요. 내시는데요. 마실 때 단전 하복부 부분을 내쉴 때도 복부부터 빼내면서 기도 끝까지 빼내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냥 편안히 하세요. 부담같이 하지 마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지릿하다든지 이러시면 꼭 주시고 쉬세요. 쉬시고 다음 자세 기다리시고요. 보통 인요가는 5분에서 7분 정도의 그 시간 타임을 두고 합니다. 저는 오늘 5분씩 했고요. 카운트는 어떻게 하느냐? 시계를 볼 수가 없으므로 마음으로 300까지 숫자를 세면 그게 바로 5분입니다. 그냥 툭 지금처럼 전체 툭 떨어뜨리시고요. 그리고 계십시오. 자, 이제 그만 툭 손 풀어내시고요. 손 잠깐 바닥 짚었다가 허리 쭉 펴내서 정렬 한번 D자로 손 쫙 바닥에 피고요. D자로 한번 정렬해 주세요.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무릎을 끊고
왼쪽 다리 뒤로 하시고요. 런지 자세 할 거예요. 한 다리는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 다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는 런지 자세인데 90도로 지킬 게 아니고요. 좀 더 굉장히 많이 허벅지로 힘을 많이 실어 올 거예요. 그래서 90도보다 많이 나와질 겁니다. 앞에 다리가 굉장히 앞쪽 대퇴사두와 고관절 우리 근육 부착부에 굉장히 강화되면서 상당한 릴렉스를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 손은 여러분이 편안한 위치에 두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뒷다리 앞쪽 편다리 허벅지 신전되는 거 장력은 신전되는 거 느끼시고요. 앞으로 다리를 많이 부풀려서 나올수록에 이 우리 앞다리 대퇴사두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막 손은 만세를 불러서 뒤로 훅을 시키고 이런 굉장히 그런 일반 우리 아사나가 아니고요. 이거는 인요가이기 때문에 근육에 집중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처럼 저렇게 손날을 세우셔서 몸을 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깊이 손을 바닥에 빨판처럼 집으시고 좀 더 지그시 상체로 앞쪽 다리를 눌러내면서도 앞으로 전진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호흡 하시고요. 이번 동작도 모든 스쿼트는 5분입니다. 편해고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대로 되도록 흔들리지 않게 잘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점점 앞으로 전진시키면서 자, 부드럽게 앞쪽으로 체중 이동을 옮겨 오시면서 무릎이 엄지발쪽을 훨씬 많이 넘으셔도 되니까요. 그대로 쭉 한번 앞쪽으로 모든 이동을 시키시고 앞쪽으로 많이 나와질수록 앞쪽 대퇴는 상당히 신전이 되고요.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까지 그리고 편다리 또 마찬가지로 장력은 쪽이 상당히 굉장히 허리 근육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런지
런지 자세, 편안한 런지 자세입니다. 자, 지금부터 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또 자세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부렸던 다리 그대로 쭉 펴내고요. 몸은 뒤쪽으로,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밀어내서 앞다리 대퇴사두 힘들게 버닝됐던 것을 느꼈던 고통을 쭉 스트레칭해서 펴내세요. 자, 다시 OTL 자세 하셨다가요. 이번에는 비둘기 자세 하실 거예요. 오른다리 앞으로 가져오셔서 다리 한 다리 구부리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일자로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저쪽 안쪽 회원부 쪽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대로 뒷다리 또 쭉 펴내고요. 자세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인용하는 자세를 정확히 한다기보다는 신전시키고 릴렉스하고 비워내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신 그 자세에서 나를 편안하게 그 나의 고통을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너무 힘드시면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세를 잠깐 멈추셔서 쉬어주셔야 됩니다. 찌릿찌릿하거나 갑자기 강직이 오거나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음 자세 넘어갈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숫자 카운트 하고 계시죠? 허리 쭉 펴내고요. 손 무릎 옆이나 무릎 앞쪽으로, 다리 앞쪽으로 해서 손은 두셔도 되고요. 저는 저기 발을 잡고 있는 이유가 제 발이 그 안쪽으로 좀 고관절 쪽으로 갈까봐 제가 좀 더 이 그 고관절을 제가 더 가동 범위 넓히려고 저는 저렇게 런지 이 비둘기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호흡 거칠지 않게 무난히 호흡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자꾸 자세가 틀어질 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도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풀어내고 풀어내고 긴장 풀어내시면서 가보십시오.
되겠죠? 자, 이번엔 반대다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TL 자세 하셨다가 손은 반대다리 왼다리 앞으로 가져오셔서 바닥에 대고요. 바닥에 밀착하시고 뒷다리 쭉 뻗어내시고요. 비둘기 자세. 자, 저는 고관절 가동범위 때문에 한 손으로 저렇게 발등 누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힘들게 가동범위 크게 힘들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다리가 발이 회음부 쪽에 반대 다리 뒤태자 쪽에까지 가도 되니까요.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여전히 호흡 고요히 비워내고 릴렉스 하십시오. 허리를 펴내고 허리를 펴내고 편안히 목과 귀 멀어진 느낌 유지하시면서 5분 갑니다. 쓰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 풀고요. 왼다리 뒤로 가져가셔서 TL 자세 잠깐 했다가 아기 자세로 쉬십니다. 자, 이대로 오늘 잠깐 드셔서 우리 고양이 자세 이 상태로 또 5분 갑니다. 여러분, 고양이 자세 왜 중요한지 아시죠? 많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SBS 생방송 투데이 그 로얄 젤리 편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세가 우리 어깨 중년의 어깨 구부정이라든지 어깨 강직 어깨는 굉장히 많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근육 부착부를 자세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자세예요. 우리 중년에 툭 피워내시고요. 이마 바닥에 두시고 편안히 계십시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고양이 자세에서 이제 올라오셔서 자세를 정리하시고요. 일단 두 다리를 무릎 꿇고 앉아보십시오. 뒷발목이 되도록 일자 라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앞에 무릎을 들 거거든요. 발목을 상당히 수축돼 있는 발목을 강화, 신전합니다. 자, 이대로 드시고요. 살짝 체중이동, 허리 펴내시면서 뒤로 가시고요. 이 상태로 가슴 업 하시고요. 허리가 울지 않도록 되도록 펴내셔야 합니다. 무릎을 많이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조금 드실 수도 있는데 중점을 두셔야 된 건 바로 발목이 일자로 잘 신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허리 잘 일자로 펴내시고 이대로 하시고요.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악소리 나고 힘드실 수 있어요. 5분씩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고 쉬셔도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요 정도밖에 못하지만 자꾸 저와 함께 하다 보면은 5분, 7분, 10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발목이 교정되실 것입니다. 안 돼요. 무리하시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하는 것들은 인대와 이런 여러 조직물들을 관절 부착부나 이런 부위를 우리가 강화하고 스트레칭, 긴장된 것을 풀어주자고 하는 것인데 무리하시다 다치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 내리고 쉬셔도 됩니다. 힘드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리를 무릎 앞쪽으로 내리시고요. 발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생했고요. 잠깐 이대로 무릎 꿇고 앉으셔서 살짝 쉬신 다음에 자 이제는 발날을 세울 거예요. 양발날을 세우셔서 약간 엉덩이 넓이만큼 하셔도 되고 붙인 상태로 하셔도 되고 저는 약 살짝 붙인 상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붙인 게 힘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살짝 엉덩이 넓이만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계셔보십시오. 100까지 카운트. 자, 이번에는 무릎을 발날을 세운 상태로 무릎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앉는 거죠. 네, 이러고 앉아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 당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발날을 세워서 발 전체를 한번 우리 발바닥 전체를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요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악소리 나고 너무 힘드시면 무릎 내려놓고 쉬셔도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이 자세는 솔직히 5분까지 할 자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 갑니다. 고! 저도 힘들어서 이제 다리 내렸습니다. 무릎 바닥에 붙이고요. 여전히 발날은 세우고 계십시오. 호흡 하시고요. 고요히 호흡하세요. 흔들리지 않게 호흡을 너무 거칠게 하면은 몸이 흔들려서 우리 인요가에서 하고자 하는 게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사고도 날 수 있어요. 많이 흔들리게 되면. 그만큼 별스런 동작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든 자세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세 풀고 정리하시고요. 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무슨 자세를 할 거냐면 우리 화환 자세를 할 거예요. 배변에도 좋은 자세고 우리 고관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고관절을 다스리는 자세로 굉장히 좋지요. 생식기에도 좋고요. 자, 이렇게 개구리 자세처럼 개구리처럼 이렇게 다리를 살짝 벌리시고 저는 발을 굉장히 많이 확장했고요. 확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팔자 조금만 하셔도 되고 발을 붙이셔도 되고 저처럼 조금 넓히셔도 되고요. 떨어뜨리셔도 되고 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무릎을 감싸고 있기 힘드시니까요. 아까 했던 확장 자세로 해서 양팔로 고관절을 계속 밀어내고 계십시오. 자, 이 또한 자세 5분 렛츠고 갑니다.
자, 이제 자세 풀도록 하겠습니다. 손 바닥에 놓으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무릎을 다시 꿇고 앉으셔서 잠깐 쉬어줍니다. 아, 발목 고생하셨고요. 고관절도 고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목을 우리 신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살짝 뒤로 가게 동그랗게 하셔서 무릎 꿇고 앉으셔서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지그시 눌러내시는 거예요. 손목 쪽을요. 자, 우리 터널 증후군 있으신 분들 굉장히 이 자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이쪽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이쪽까지 이쪽 팔쪽 어깨 쪽까지 다 근육 전체에 근육 부착부와 근육을 비롯한 인대들이 예, 조직물들이 함께 건인대들까지 함께 다 신전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너무 굉장히 좋은 자세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무릎 옆에다 손을 대고 가까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무릎 앞쪽으로 손을 더 전진시켜서 좀더 손을 좀 더 앞으로 가져가셔서 무릎 앞쪽으로 가져가서 손을 많이 붙여보세요. 많이 안 붙이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가까이 양손을 가까이 해보시고요. 좀 손목이 안 좋은 분들 아프게 느끼실 수 있고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내가 잘할게, 진짜 잘할게 이러면서 그 아픔이 느껴지는 곳에 사과하세요. 고맙다고 꼭 얘기하시면서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이렇게 그곳에 말해주세요. 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말하고, 내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진전하세요. 손이 좀 막 저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참아내시고요. 심한 거 아니시면은 또 우리 이렇게 해서 손목을 또 손목과 팔 전체를 우리 릴렉스 인요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죠? 자세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푸는 건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이렇게 등이 바닥에 대게 두고요. 이렇게 잠깐 계세요. 이렇게 했을 때 디스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자, 편안히 손목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세요. 주변 강화하고 허리까지 신전하면서 하는 그런 자세를 할 거예요. 왼손은 쫙 펴서 어깨 넓게 어깨 있는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다리 왼다리 펴내시고 오른다리 접으셔서 엉덩이 옆에 가지고 오시고요. 이 오른손으로 편안히 발을 잡아주시던가 발목을 잡아주시던가
상당히 약간 그 자극이 가실 거고요. 기립근도 신전하고 무릎 주변도 무릎 인대 주변 점액낭 인대건 근육 모든 것을 신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호흡 편안히 하시고요. 이 화면상에는 제가 팔을 왼쪽 팔을 차렷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팔 쫙 벌려서 확장한 자세입니다. 호흡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이 풀고요. 오, 힘듭니다. 그러시는 저의 우리의 무릎 주변은 강화되었습니다. 관절염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번에 왼다리 접어보시고요. 당연히 오른손은 자, 확장해서 필축이 있겠지요. 이렇게 접으셔서 내 엉덩이 옆에 두시고요. 손으로 살짝 얹어 왼손으로 발목이나 종아리를 잡아내시고요. 편안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리 손 놓고요. 다리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힘듭니다. 자, 이번에는 하체만 트위스트 비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 무릎 위에 올리셔서 허벅지 올리셔서 살짝 오른쪽으로 트시고요. 아, 이쪽에 왼쪽 팔쫙 펴고 계신 겁니다. 자, 고개는 그쪽으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내시고요. 자, 이번엔 무릎 위에 얹었던 그릇 오른 다리 내려서 바닥에 두시고요. 왼 다리도 같이 가져가서 서로 무릎을 붙이도록 하고 계셔 보십시오. 크게 힘든 동작 아니고요. 이쪽에 왼쪽 어깨가 뜨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저는 유연해서 다리가 저쪽에 무릎에 바닥에 가서 다 닿는데 무릎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릎이 떡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어깨가 이쪽에 왼쪽 어깨가 뜨면 안 되는 거 명심하시고 또 이대로 또 편안히 호흡하고 계십시오. 자, 5분입니다. 모든 동작은. 자세 정리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시원하시죠? 자, 이번에는 또 왼쪽으로 비틀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 올리셔서 왼쪽으로 가시고 저쪽에 오른팔 일자로 쫙 펴고 계신 거 아시죠? 고개 돌려서 손끝 바라보시고요. 자, 이제 허벅지 위에 무릎 위에 올렸던 다리 풀어내셔서 양쪽 무릎을 붙이도록 노력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편안히 그냥 풀어내시고 저쪽에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그것만 좀 신경 쓰고 계시고 제가 말한 대로 저는 유연해서 무릎이 다이양 바닥에 닿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떠 계셔도 괜찮은 자세입니다. 인요가는 자세의 완벽성보다는 내가 되는 그곳에서 릴렉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릴렉스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개 돌아오고 들었던 다리 다시 운동이 올라간 정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좀 더 강화된 동작을 좀 백비트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바로 엎드려서 누우시고요. 오른쪽을 먼저 갈 것이니까요. 자, 왼손 쭉 펴내시고요. 오른 다리 접어서 오른손으로 잡으십시오. 발등을 잡아도 되고 발목을 잡아도 되고요. 자, 그대로 쭉 옆으로 돌립니다. 막 굉장히 심하게 틀어서 저쪽에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무릎과 무릎이 많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자세는 다리를 들어 올려서 이 앞쪽 전체를 신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세의 포인트는 바로 견갑입니다. 아, 견갑을 상당히 경직된 견갑을 풀어내는 자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자, 천천히 호흡하시고 다리가 무릎 사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그것만 신경 쓰세요.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자세를 풀어내고요. 반대쪽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다리 쭉 펴시고요. 자, 왼다리 접어서 왼손으로 발등이나 발목 잡으시고요. 그대로 들어 올려서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굉장히 이렇게 보면 제 견갑이 상당히 좁혀있는 게 보이시죠? 견갑을 어깨를 우리가 릴렉스하는 동작입니다. 무릎 너무 벌어지지 않게 많이 벌어지지 않게 몸만 신경 쓰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편안히 계세요. 그냥 편안히 툭 털어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자세는 굉장히 견갑이 시원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흔들었는데 저도 흔들렸어요. 그래도 자꾸 풀어내고 풀어내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엎드리셔서 손 내리셔서 잠깐만 쉬시고요. 자, 이번에는 양쪽 손바닥을 얼굴 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스핑크스 자세로 해보시고요. 어깨를 붙여, 양 팔은 몸쪽에 붙여내시고요. 이렇게 상체를 살짝 들어서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스핑크스 자세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십시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아참 아참 두 다리는 잘 붙이고 잘 계시고요. 괜히 너무 막 심하게 무리해서 자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편안하게 스핑크스 자세로 이제 우리 그 등 흉추 부분을 들어 올리고 복부는 바닥에 잘 붙어 있습니다. 심하게 막 그 허리를 우리를 주지 마시고요. 무난하게 이렇게 해서 살짝 힙이 모아지고요. 살짝 고개는 들어서 앞에 정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무난히 계시면 됩니다. 심면 자세거든요. 그냥 두 다리를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자, 잠깐 또 손 내려서 편안히 쉬시고요. 고개를 돌려서 본인이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쉬고 계십시오. 잠깐만 쉬실게요. 이번에 좀 우두바다 누나가 굉장히 팔을 많이 높이 들어서 등 전체를
신전에는 그런 굉장히 코브라 자세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엔 가슴 쪽으로 가져오시고요. 손을 양손을 팔은 상박부는 몸쪽으로 붙여내시고요. 들이마셨다가 한번 훅 내쉰 다음에 들이마시면서 쭉 올라오세요. 자 팔을 펴내시고요. 자 어깨 가슴 업 시키시고 고개 하늘을 바라보고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가슴 앞으로 쭉쭉 펴내면서 신경 쓰시면서 점점 편안히 호흡하시면서 골반을 바닥에 붙이도록 노력을 하시고 5번과 6번은 바닥에 있고요. 3, 4번 척추 1번, 2번 흉추 쪽까지 되도록 좀 동그랗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이 자세가 좀 손목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잘 참아보시고 계속해서 이 척추 쪽에 집중하시면서 가슴을 업업업 쭉 전체를 늘려내 보십시오. 아 참 다리를 제가 지금 바라봤죠. 다리는 살짝 벌리고 계셔도 돼요. 매트 넓이만큼 벌리시고 계십시오. 아이고야 허리도 힘들고 손목도 힘들고 이제 자세 정리 천천히 내려오세요. 하복부가 닿고 명치가 닿고 가슴이 닿고 목이 닿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확 내려오시면 다칩니다. 자 벌렸던 다리는 다시 안쪽으로 모아드리고요. 이번엔 일어나셔서 아기 자세로 훅으로 했기 때문에 또 몸을 또 동그랗게 굴려줘야 됩니다. 아기 자세로 또 잠깐 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실 때는 휴식 자세들은 30초에서 2분 정도 사이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자씨 성리 동그랗게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시고요. 자, 이번에 할 자세는 우리 박쥐 자세를 위한 스쿼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다리는 회음부 쪽으로 접고요. 한 다리는 펼쳐내셔서 우리 옆으로 신전하는 옆구리를 상당히 예, 신전하는 그런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다리 접어서 회음부 쪽 앞에 붙이셨죠? 오른다리 쭉 펴내시고 엄지발 몸쪽으로 향하게 하시고요. 후 내쉬면서 가셔서 발 잡으시고 되시는 데까지 마십시오. 저는 유연하기 때문에 저렇게 발 잡고 몸을 상당히 제대로 비틀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되는 데까지만 가셔서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힘들어라. 고생하셨고 시원하죠? 자, 이제 정리. 고개 먼저 돌리고 손 앞으로 와서요. 정면으로 와서 잠깐 앞으로 내렸다가 한 손 한 손 밀면서 올라오십니다. 자, 이번엔 반대 다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다리 접어들어서 회음부 쪽에 가까이 접어두시고 왼다리는 쭉 펴내셔서
하셨습니다. 이제 자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먼저 풀고요. 손 한 손 한 손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쭉 한번 늘리셨다가 한 손 한 손 몸쪽으로 밀어서 일어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상체로 눌러냅니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무릎이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접은 다리가 이런 분들은 살짝 손으로 누르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한 번에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저렇게 주먹 두 개로 돌쌓기를 했다가 탑쌓기를 해서 어느 정도 고관절이 릴렉스 된 다음에 손을 쭉 뻗어내서 계시면 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고개 드시고 한 손 한 손 몸쪽으로 가져와서 천천히 일어나십니다. 제가 이 자세를 이번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왼다리를 고관절 앞쪽 끝까지 끌어올립니다. 저렇게 구부렸을 때 장력근을 자극할 수 있게끔 뒤꿈치가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이 저렇게 무릎 왼쪽 무릎 앞쪽에 같이 있죠. 라인에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돌삽기 하셔서 계셨다가요. 어느 정도 손목이 아니라 이제 그 무릎이 이 고관절 쪽에 눌림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면 그때는 손을 풀어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눌러내시면 되는데 엉덩이가 만약에 손을 앞으로 뻗어서 뜰 수가 있어요.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가 뜨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땐 또 손으로 살짝 밀어내서 엉덩이를 뜨지 않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고 또 옮갑니다. 자세가 풀어
풀어지면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다시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손 한 손 밀어서 올라오시고요. 아, 굉장히 조금 전 두 행동이 고관절을 상당히 무리를 주고 강화도 했지만 스트레칭도 시켰지만 자, 두 무릎 한번 잠깐만 깨어나 보세요. 고관절 모아주시고요. 자세로 호흡 편안히 하시면서 드실 때 안쪽에 내전근쪽 잡아보시는 거 느끼실 때 그게 풀어내고 점점 더 내려가실 거예요. 앞으로 나중에는 아까 자세와 마찬가지로 손을 쫙 만세를 해서 쭉 바닥에 밀착하실 것입니다. 자, 발은 양발은 여전히 발가락은 내 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쥐 자세 Thank you.
어찌 자세 손제 만세에서 많이 피어내셨나요? 저는 자꾸 이 그 배 쪽이 떠서 저는 저렇게 뒤로 손을 올려서 합장을 해서 앞에 겨드랑이 쪽을 더 신전을 해서 조금 가슴 닦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저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잘 찍고 계시지요? 화이팅! Thank you.
자세하고, 아 저기 뭐야, 나비 자세하고 계셨나요? 자, 천천히 이제 올라오셔서 두 다리 무릎 붙이시고요. 다리 꼭 한번 예쁘게 꼭 끌어안아 주세요. 고생했잖아요. 고관절 조금 전에 박쥐 자세와 지금의 이 나비 자세까지 고생한 다리 꼭 모아서 끌어안아 주시고 허리 펴내시고요. 이번에는 벽에나 폼롤러가 있으시다면 벽에와 폼롤러를 이용해서 앞구리도 우리 몸 옆으로 몸을 좀 트위스트하면서 꼬우면서 긴장도 풀어내고요. 또 이제 어깨를 좀 더 신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옆에 엉덩이 살짝 앞쪽으로 폼롤러를 이렇게 일자로 두시고요. 베개를 옆에 두시고 스피크스 자세로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유자사로 배까지 일단 스피크스 자세로 편안히 휴식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살짝 들어서 오른팔을 이쪽에 왼쪽으로 한번 넣어보시고 그리고 그냥 쭉 한번 상체 힘으로 눌러보세요. 그리고 배까지 카운트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을 저쪽 반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아래로 끼워놓으시고요. 이야, 이제 어깨 안 좋은 분도 힘들어 아파하실 수 있는데 버티십시오. 굉장히 시원합니다. 뭉친 어깨가 풀립니다. 우리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서서 한 때 어깨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사물을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더 시원하게 더 릴렉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배까지입니다. 풀어내시고요. 잠시 다시 또 편안하게 지대고 계셨다가 정리해서 올라오시고 이제 반대쪽 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다리는 접으시고 한 다리는 무릎 앞쪽에 두시고요. 반대 그쪽으로 몸을 편안하게 얹으세요. 좌수 펴서 좌수로 배까지 세시고요. 주무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5분 갑니다.
이제 정리하시고 다리 모으셔서 붙였다가요 두 다리 쭉 펴보세요. 처음엔 발 쪽을 몸 쪽으로 당겨서 하체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정리가 되고 나면 발날을 뾰족하게 발레리나처럼 하고 이렇게 쉬세요. 그래서 정리가 좀 되면 팔을 들어서 폼롤러 끝도 한번 잡아보세요. 이때 팔을 들었을 때 우리 겨드랑이 앞쪽에 양쪽에 호르몬 주머니 쪽으로 이 쌓인 독소가 빠져나갈 거예요. 그냥 편안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러고 계셔도 되고요. 또 좀 더 했다가 어깨 들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면 아까처럼 양쪽으로 날개 짓하듯이 그냥 편안히 바닥에 툭 떨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편안히 호흡하세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시원했죠? 자 이제 자세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릎 세우시고 몸을 살살살살 왼쪽으로 굴려서 폼롤러에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롤러 살짝 밀어내시고요. 이번에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블럭이나 좀 베개에 넣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후골이 좋지 않은 분들은 저 엉덩이 우리 평평한 부분 있잖아요. 엉덩이 그 부분에 블럭이나 베개를 작은 베개를 놓으시는 건데 이것을 저는 좀 유연해서 저는 좀 세워서 놓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낮게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편안히 쉬세요. 마무리 동작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툭 떠보고요. 아까 상체 쪽이 후골됐었잖아요. 마시고 편안히 그냥 툭 등을 바닥에 떨구고 계십시오. 마찬가지로 5분
하고 시작합니다. 자,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 다리 무릎 접어서 살짝 엉덩이 들고서 블록을 빼내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후불을 했기 때문에 또 폴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폴더는 잠깐 우리 무릎 앉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무릎 앉기 꼭 끌어안아 주시고요. 고개도 들어서 동그랗게 굴려도 주시고요. 마지막 마무리 할 거예요. 두 동작 남았습니다. 이로 앉으셨다가 뒤로 반동을 이용해서 뒤로 가서 쟁기 자세 해보십시오. 자, 그대로 손은 가셔서 엄지발이 고리고셔도 되고 발날을 잡으셔도 되고 손 여전히 만세 하고 계십시오. 대장세도 마찬가지로 5분 갑니다. 렛츠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손 뒤로 가져가셔서 차렷하시고 바닥에 두시고 천천히 뒤로 내려가십니다. 하복부 복부심 풀지 마시고요. 다리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전체가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아서 누워서 일어나 앉아보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정글 안전 정글 자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치마타 나사나 신전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는 데까지만 신전하시면 됩니다.
살짝 풀어서 앞쪽 바라보시거나 엄지 반쪽 바라보세요. 무리해서 막 복부를 당기려고 조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히 계십시오. 그 등과 고관절, 그 등과 하체를 양쪽을 좀 분리시킨다는 느낌이 좀 와야 되는 그런 릴렉스하는 자세입니다. 그냥 편안히 거칠지 않게 호흡하시면서 쭉쭉쭉쭉 뒤쪽에 오금 햄스트링 전체 늘어나는 거,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 전체가 다 분리되는 느낌 편안히 느껴보세요. 오금이 안 펴지면 안 펴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세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최대한. 자, 이제 상체를 앞으로 나란히 쭉 뽑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뽑아보세요. 쭉 뽑아보십시오. 쭉 편안히 뽑고 계십시오. 계십시오. 그대로 쭉 뽑았다가 들이마시면서 올라오셔서 막대 자세 하셨다가 팔 내려오셔서 정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 잘하셨어요, 여러분. Shut up.